일단 그 청문회 전 과정을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로. 그 소감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문회를. 소감요? 뭐 예상했던 대로 거짓말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 또 진술 거부. 그런데 이제 뒤에서 저도 가만히 지켜봤는데요. 한 가지 좀 색다른 소감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다고 보면 제가 느껴진 게 그거였는데 박정훈 대령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 좀 뭐랄까 친근하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아,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런데 이제 공식 석상에서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상당히 어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더라는 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쭉그 인용을 하잖아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포칠대 대장 이용민 중령이 또그 뒷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눈을 못 뜨겠더라고. 저도 자꾸 눈물이 변호사님도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경찰관들이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랄지 수사관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랄지 또 군검사가 기록이 없어질까봐 그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하느냐. 이게 참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중에는 참 이게 얼굴을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 저도 신경이 괴롭더라고요. 아주 착잡하셨군요. 근데 뭐 그래도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또뭐 기록 회수와 관련돼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랄지 또 신범철 전 차관이 실수한 거? 실수하고 뭐 결국 8월 2일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됐다라는 걸 실토해 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MBC하고는 또뭐 날짜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던데 사실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그 얘기가 딱 들리니까 그 회수 관련 그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 걱정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 이게 얘기하는 게다 들렸다고 기자들한테 귓속말로 뭐냐면 걱정하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당황하는 신범철이가 자기가 막 그런데 실수했다는 거또 아니고. 그렇게 또 어렵게 나온 실토도 또 아니라고 변명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 저기 청문회장에서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가 단지 서로의 입장 차이 뭐 진영 논리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볼수 있는지 참 그리고 저도 이제 막판에 우리 변호인께서 이제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의 진술을 반드시 받아놔야 되겠다 해서 결국 대통령 경로할 때 당신이 옆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뭐 군사 보안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잔부와 관련된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밥 먹는 것도 안 보냐. 그할말 있고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데 너무 철저하게 이 사람들 말이죠. 전쟁 나면 이 명령만 있으면 민간이 학살할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라면. 사병들 그 전선으로 내몰고 도망갈 사람들이야,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진짜. 수가 있냐. 차라리 그냥 제가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주워 나르겠느냐. 저한테 너무 괴로워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도저히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 아닙니까? 아니, 그 경로한 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야, 진짜 할 참.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또 김기현 사령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직도 부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모해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랑 두 번만 했다간 살인도 일어나겠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그 저기 왜 증언을 안 하느냐라고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진술 왜 증언 거부권을 지금 침해하느냐. 참 권리의식이 필요 없는 데는 권리의식이 참잘 도작동하고.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제가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결국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그 끝에 못 김기현 봤는데? 사령관이.
예, 김기현 김기현이라는 사는 인권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 정쟁으로 몰아간다, 야당에서 이런 투로 얘기를 해. 아니, 자기가 모해 위증을 해서 지금 대통령 경로를 조기에 인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한 생명이 지금 하마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그게 자기 부하인데.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입 닫고 대통령 편에 서서 대통령의 뒤치다꺼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놔가지고 지금 판이 커진 건데, 이제 와가지고 정쟁 운운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인간적 마지막 신뢰까지도 그날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 사람은 정말 인성이 정말 글러먹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 자기 지금 때문에 자기 부하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응? 이 다른 부하들은 이미 죽여놨고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그 김기현 사령관이 굉장히 이 최상병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듯이 얘기하지만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요? 작전 통제권이 이양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통제를 한 사람들이 그 사령관과 일사단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수륙 양용차를 누가 집어넣는데요? 사령관이 그 누구예요? 떠내려 갈 뻔했던 수륙 양용차 그 집어넣은 사람들이 사령관과 사단장이라고요. 54단장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워낙 이제 다른 쟁점이 많아서 제가 글쎄 뭐 말이에요. 도저히 거기까지 파지도 못했지만, 예. 왜 이유 없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수륙 양용차를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건 54단이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1사단장의 요구와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 그 일이에요. 육군에서 한게 아니고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해병대에서 왜냐하면 한 게. 예, 해병대에서 했죠. 왜냐면 수륙 양용차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육군에서. 그걸 지시했을 까닭도 없고요. 그걸 현장 통제는 사실상 육군에서는 손을 떼고 합참 명령만 나 있을 뿐 실질적인 작전 통제를 전부 다 해병대사에서 했다고요. 그거 안 그럼 했다고 자기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이제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나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병력 전체를 그냥 그 보내서 육군 이하에 완전히 맡겼다면은 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원 지휘 부대에서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사실상 합참 명령만 났을 뿐 실질적 통제 체계가, 지휘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도 현장 지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그랬어. 다, 예.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뻔히 지금 말이죠. 부하들을 죽여놨고, 사단장 살리겠다고 지금 이 난리판 속을 만들어 놓고, 박 대령은 지금 망상자로 몰아가지고 구속될 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말 못하겠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지, 군검찰 조사받을 때는 김기현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박 대령이 자기 항명 사건을 벗어나려고,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망상가로 몰렸던 거라고요. 물론,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믿은 군검찰이 바보스러운 짓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 망상가라는 뿌리는 김기현 사령관이 제공한 거예요. 자기 부하라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자기 부하를 망상가로 몰아가지고 죽일 뻔해놓고는 여전히 사랑해요? 그걸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네. 자기가 뭐 군복 벗을 아주 수도 나쁜 있다며. 사람이다. 아니, 부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입장에서 사랑한다 만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한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에 맞는 말이지. 아니, 여전히 망상가로 몰아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지도 않고,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서 이제 말을 해도 자기 부담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걸 풀어주지 않잖아요. 왜안 풀어주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 내가 폐를 끼칠 수 없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2명 이상이 대통령 경로를 자신이 얘기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잖아요. 세상에, 망상가로 몰아넣고, 이제라도 그때 어쩌어쩌한 이유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것 같다.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그 전현희 의원이 필승하고 격려했지 아주 않습니까? 멋지더라고, 전현희 그 행동은 청문회에서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보여줬어야 될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부하와 상관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가 사죄의 뜻에서 격려하겠다. 필승했더라면
국민들이 그나마 박수 쳐줬을 겁니다. 근데 뭐 뒤로 숨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지금 진술 거부권을 뭐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사람이 표독하게 변했더라고요, 이제. 내면 깊숙이까지. 줄이 붙어간 그 사람도 완전히. 악의 그 먹물이 쫙 번져가지고 이제 뼛속 깊숙이까지 악의 먹물이 지금 스며들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는 김기환 사령관이 그래도 함께 갔던 부분이 있고 글쎄 말이에요. 증거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저기 역할을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보자. 자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때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일단 그 비난을 자제하고 끝까지 같이 가보자. 이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이 사태 전체를 통틀어서 오히려 임성근 사관장은 자기가 살겠다는 본능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자기 살고 싶겠지.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김기환 사령관. 자기가 다칠 일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칠 일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부하한테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의 결과가 뭐의 위증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나요? 임성근이는 완전히 다 뽀록 났죠? 그날 청문회 때?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사관장은 사실은 그 사람도 참 그분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를 잠깐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좀 항의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했다고. 왜냐하면 기록을 본인이 못 봤고 저는 그래도 기록 대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유 없이 해병대사에서 수사단에서 당신을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제가 문제적이 유념하시라고 한 게 뭐냐면 그 바둑판식 수색정찰이라는 작전지휘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술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7여단 참모 중에 1사단장이 7여단장과 함께 VTC를 할 때 뚝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라 뚝 아래로. 그 다음에 내려가거든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하라. 찔러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1대 대가 찾은 거 아니냐. 필요하면 가슴 이거. 이렇게 가슴 장화라는 말도 안 했대요. 손을 가슴 높이 올리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참석했던 사람이 가슴 장화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거 입고 들어가 이랬다는 거예요. 임성근이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 VTC를 봤던 그 7여단 참모가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게 있다고요. 저 가슴장화 저 얘기는 물에 들어가라는 건데 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바둑판식 수색정찰이라는 말만 했을 뿐 자기는 찔러보라는 말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들어가서 찔러보라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딜 들어가서 찔러봐요. 결국은 아무리 양보해도 물이 찰랑찰랑한 자기들 말 맞다나 그게 수면이라는 거죠. 강물은 아니고 강물이 넘쳐서 그 옆으로 좀 흘러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고인 그 정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그 중령이 이용민 중령 그 7부대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된다. 내려가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본류와 수면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자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사진까지 찍어서. 현장을 다 둘러본 참모들의 건의를 따라서 7여단장이 적법하게 지시한 게 그거라고요. 웬만하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아니, 근데 뚝 아래로 내려가면은 위험하니까. 변호사님, 왜 근데 임성근 사단장 그런 보고를 다 받아놓고서 왜 내려가라고 지시한 거야? 그게 이제 이거죠. 뭐냐면 7여단장은 보고를 받았어요. 현장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근데 1사단장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체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7여단장조차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7여단장은 그 현장 투입 전에 급하게나마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주임원사도 보고했고 각 대대장들도 보고했다고요. 예,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글쎄 말이야. 동영상도 보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분들의 공통적 의견은 뭐였냐면 뚝 아래로 내려가게 하질 말자는 거예요. 워낙 그렇지. 위험하니까 뚝 아래가. 예. 그리고 정작 71대대도요. 예. 뚝 아래로 내려가서 찔러보고 찾아본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뚝 위를 걸어가다가 찾은 거예요. 호호호. 그걸 지금 1사단장이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 육군은 그렇게 안 해서 못 찾은 양 그걸 또 전파라고까지 한다고요. 71대대가 어떻게 찾았는지 전파라. 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7여단장의 적법한 지휘 방침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걸 그 뭐냐면 그 참모의 진술 조서가 진술 서인지 진술 조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메모에 보면 분명히 그 참모의 그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요. 그 진술 조서만 공개되면 돼요. 그런데 군검찰과 경북경찰청에서 그 변사 기록을 유족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고 네. 우리 군사재판에도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참모의 진술서가 지금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참모의 진술서만 공개되면 상황 끝납니다. 아웃이구나, 왜냐하면 완전히. 적어도 그 참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차단장이 VTC에서 안 했던 말을 사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를 네. 받으면서 거짓말했을 까닭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있는 것도 감춰주려고 하는 것이 그 참모와 지휘관의 관계인데, 참모가 뭐 때문에 지휘관들의 아픈 구석을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써놨겠어요. 네. 그게 그 사람 한 명만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명이 그 7여단 참모 하나, 포병여단 참모 하나가 그 VTC 상황, 사단장이 여단장을 데리고 한 VTC와 여단장이 포병대대장들을 데리고 한 VTC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두 참모가 있다고요. 그것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것이 명확히 있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파두판식 수색정찰만 얘기했을 뿐 자기는 찔러봐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고 가슴 장화는 수색 작업 때 입으라는 게 아니라 복구 작업 때 입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 참모는 다두 명이나 거짓말을 썼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들도 또 망상가인가요? 그 진술서만 공개되면 임성근 사단장은 아웃이네. 끝나네요, 사실상.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예. 임성근 사단장이 그걸로 인해서 과실치사죄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적어도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런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입건 단계에서 배제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잘못이 기재되어 있는 예. 진술이 두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입건 단계에서 임 사단장을 빼주냐고요? 그건 나중에 예. 그들과의 말이 맞는지 어떤지, 예.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 참모의 취지가 맞는 것인지, 사단장의 취지가 맞는 것인지를 나중에 조금 해명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엄격하게 더 따져볼 알겠습니다. 필요는 예. 있겠지만, 입건 단계에서 빼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변호사님, 겁니다. 그 재판을 쭉 지켜봤을 때 평소에도 박정훈 대령과 많은 접촉을 하셨고요. 지금 네. 1년 이상 같이 변호인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죠? 그렇죠. 1년 가까이죠. 1년 지금 가까이. 8월 11일에 제가 8월 10일 날 정식으로 선임이 근데 이제 됐으니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의연했고 그 법정 청문회 과정에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후련했다.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이제 그동안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도 직접 공격할 수 없었고 이의제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날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직접 해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특히 저는 한 사람의 경로를 위해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그 표현이 아, 기가 막혔어. 굉장히 적절하고 그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또 그런 면에서 범죄자가 됐다라는 말이 네. 제가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서 조금 그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이분이 네. 공사가 명확히 구별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저와 얘기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멘트에서 느껴지는 그 힘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식적인 멘트에 있어서는 힘이 상당히 실리고 그 신뢰가 가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묘하게 이분을 만난 단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하면서 아,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기억들을 많이 해주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몰랐던 진면목이 이런 것이었구나. 또 그랬기 때문에 예.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구나. 그렇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편하고, 야, 이렇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일을 겪고 나가고 있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 국회에서 보여준 공식적인 멘트는 굉장히 저조차도 좀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냥 믿음이 가고 뭔가 믿음이 의지하고 싶어. 가고 그전에는 제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끌고 가고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인이었으니까. 아니에요.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고 싶다?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그런 시간이었고, 또 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그래도 악인들이 아닐 텐데, 예.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결국 박 단장이 한 말처럼, 한 사람의 그 경로, 우리나라에서는 왕격인 대통령. 임금님이 경로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직도 그 네. 우리나라가 봉건국가인가? 민주주의는 도대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소회가 많았습니다.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그날 처음 본 겁니까, 이시원을? 처음 봤죠. 야, 진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말이야. 어? 내가 근데 윤석열의 복심이야. 어? 근데 또 건들지 마. 그런 태도라고. 그분도 제가 이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특이하게 이제 증인하고 참고인이 맞붙었는데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 도저히 매체에선 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연수원 다닐 때 검찰 교수님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피의자들을 불러놓으면 그렇게 입냄새가 난대요. 아, 다 입에서 단냄새 같은 예, 게? 왜냐하면 속이 상해서 오니까. 그 불려오기 전날 얼마나 속이 상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고민되고. 속이 상해서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이제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제가 아, 느꼈다니까요. 이시원 옆에서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분도 편안해 보여요. 강하고 뭐그 대통령이 호의 무사인 것처럼 강한 수세 모습 말이요? 보여줬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참 안타깝더라고. 그 아버님이 직접 지어진 한글 이름이라는데 시원이라는 시원하다, 이름이. 예. 뭐. 근데 그분도 참 물론 뭐 과거에 뭐그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고의범은 아니겠죠. 뭐 저기 체크를 잘 못했을 거고 제가 아는 상상하는 범위 내에선, 추정하는 범위 내에선, 그래도 잘 배운 검사님께서 설마 범죄를 고의로 저질렀겠습니까? 그런 증거 위조나 이런 거를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또잘 나갔던 분이고, 언제 한번 이렇게 고초 겪은 적 없는 분 윤석열 아닙니까? 정부에서 최고 잘 나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괴로운 표정이. 그, 나가서는 뻔뻔한 표정이 읽혔는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던 저는 참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안 됐다. 근데 이제 제가 공사를 구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그 개인을 보지 말고, 그분의 객관적 그 위치나 공적 지위, 그 폐악성을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그게 안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또 이시원 그 공직기강비서관도 그렇고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어찌됐든 법무관은 저보다 선배고 뭐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뭐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게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도 더 있을 테고요, 변호사님. 그죠? 예. 또 박대령 재판도 아직 남아 있죠? 그렇죠. 박대림 재판이 이제 다음 재판 때그 정정범 부사령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부르기로 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가 사실은 다음 재판을 위한 굉장한 밑거름을 많이 지금 깔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 정정검 부사령관 같은 경우도 제가 불러서 물어볼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네. 당신이 적은 10가지가 순서대로 적었고, 앞부분은 장관이, 뒷부분은 법무관리관이 약간 이렇게 보조적인 멘트를 한거 아니냐라고 제가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에서 그게 정확히 나왔어요. 1번에서 6번까지는 장관이 주로 얘기했고, 7, 8, 9는 법무관리관이 약간 거둔 거다. 이렇게 정확히 멘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정정범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확인만 구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박진희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청문회에서 나온 멘트 중에 대단히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 국방장관은 보고하지 않았대요, 용산에. 그럼 누구겠습니까? 박진희가 보고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7월 예. 30일 날도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박진희예요. 국방장관을 잘 몰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이중첩자였단 얘기예요. 그 그래요. 국방장관의 비서였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였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네. 그래서 이정석 국방장관보다도 오히려 설친 측면이 그래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8월 1일 날 갑자기 무슨 일부는 징계를 빼주면 안 되냐라고 요구한달지, 네. 7월 31일 이첩 보류 직후에는 왜 수사권도 없는데 이런 짓을 했냐고 타박을 하는 거랄지, 이것은 이종섭 장관보다도 더 뛰어넘는, 한발더 나가는 행동들이었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의 직접 명령을 직접 받으면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지. 이첩 보류 직후에 오후에는 우즈벡으로 나가기 전에 예. 그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요. 박진희 군사보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국방장관의 첩자 아니었느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다는 게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이제 군대에서는 방첩사령부라는 게 대통령 친위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통령의 통수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무한 제공하고 있는 게 네. 방첩사령부란 말이죠. 예. 그 방첩사령관하고 긴밀하고 통화한 것도 박진이다. 저는 그 대통령 경로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통령 경로 시간을 11시 54분으로 보지 않고 예. 그로부터 한 30분 전에 일반 전화로 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실에 대통령실에서 일반 전화로 간 거고요. 그렇다면 장관실 일반 전화는 네. 100% 방첩사에서 감청해요. 아, 그래요? 네, 녹음합니다. 실시간으로.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장관실에서 핸드폰을 쓰면 네. 고성능 기계로 그게 방첩사 그 파견 부대에서 그 도청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첩사가 옛날 보 일반 전화는 무조건 그건 하게 돼 있고요. 그건 방첩사가 옛날 그 보안사죠, 그러니까. 네, 보안사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경로가 조난돼 있다면 증거로 예. 두 가지 버전으로 조난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회의록. 예. 7월 31일 그 수보회의라는 그 회의록이 있을 네, 수 수석 있고요. 보좌관 회의. 그건 이제 뭔가 그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와 있겠죠, 회의록에. 네. 그런데 정말 라이브한 목소리는 어쩌면 방첩사에 감청돼 있는 장관실 일반 전화 통화 녹음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 이거죠?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면. 아마 그래서 방첩사령부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결국 군사법원도 공수처도 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방첩사에서는 그동안 예. 그런 어떤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그 근처에서 벌어졌던 감청 기록 같은 경우는 네. 제공한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종섭 장관이 해외에 나갔었 썼던 그 일반 폰, 네. 자기 핸드폰. 예. 이것도 뭐 그때 전 정부 그 국정운영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에 가는 출장 가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그 통화 녹음이
국정원에 다 녹음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31일 경로와 8월 2일 그 전화가 모두 다 방첩사와 국정원에 원본 그대로 전환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8월 2일보다도 7월 31일 전화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물론 거기서 7월 지금, 31일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근데 시작이니까, 아. 위법성은 8월 2일이 더 심합니다. 네, 왜냐하면 7월 31일은 그나마 네, 그건 뭐 선호의 입장 차이일 수 있는데, 8월 2일은 자기가 기록 회수를 진두지휘하고 더 나아가서 형사 입건을 진두지휘한 것은 월권도 한참 월권이거든요. 해서는 네, 안 되는 사법에 끼어든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탄핵 사유라고요. 7월 31일은 그 하나만 가지고 탄핵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다. 제가 작년에 박대령과 처음 나눴던 대화가 그거든요. 7월 30일 대화만으로는 그래도 한번 경로한 거 가지고는 변명이 된다. 그것은 실수였고, 좀 밑에서 과격하게 조치한 거다라고 예. 말할 수 있지만, 8월 2일을 어떻게 변명할 거냐고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기록을 회수해오고, 박 단장을 항명으로, 뭐, 박 단장을 입건하라고 했는지, 김기환을 입건하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포괄해서 해병대 사령관까지 포함해서 빡세게 조사해, 이게 대통령의 언명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8월 2일 날 13시 25분에 임기훈한테 전화를 꽤 길게 하거든요. 4분 넘게. 그래요. 그건 그거다. 지금 밑에서 보고하기는 김기환은 아닌 것 같이 보고하지만 나는 못 믿겠으니까, 검찰단 시켜가지고 말이야, 혹독하게 조사해, 야무지게. 이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가고 나서 곧바로 회의가 열린다니까요.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차관이 모이는 모든 회의가 바로 열려요. 13시 30분 이후에, 이미 법무관리관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13시 50분에 자기가 노기호 경북청 수사부장한테 전화할 때, 그 자리에 검찰단장이 같이 동석해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 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기훈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회의가 시작됐다라는 건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처벌을 세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 검찰단 내에서 흘러나온 제보가 뭐냐면, 혹독하게, 한마디로 엄격하게 수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단장이 그러면 집단 항명수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군요. 아, 그러면 되겠다. 야, 이렇게. 다 그게 퍼즐이 맞춰진다니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통신 기록과 약간의 제보들만 섞어봐도 그 그림이 훤히 그려져요. 허허. 예, 그리고 유재은의 그 멘트, 두 가지 멘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기호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미 임기훈한테 안내를 받았고, 예. 그 노기호한테 전화할 때 검찰단장이 동석해 있었다. 13시 30분 무렵에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말이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아직 공개 청구를 했는데, 회신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기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13시 30분에 그런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과 차관이 있었던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검찰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아이디어를 내서 폭발적 반응을 받았다. 이게 기자들이 저한테 전해준 핵심적인 제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유재원의 저번 청문회에서의 진술이 13시 50분 노교회한테 전화할 때 검찰단장이 입회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네요. 변호사님 말씀. 그럼요. 예. 이게 퍼즐이 다 맞춰져 가고, 이제 뭐 아.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 시에 과연 누가 주동이었느냐, 세간에서 떠도는 것처럼 그모 구속변호사? 변호사였느냐, 아니면 뭐그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모 중령이었느냐, 그것만 좀 밝혀지면 이 사건의 항명사건과 관련된 무리한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것은 훤히 나온 거죠. 사실 이번에 통화 기록을 보면서 참박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몰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너무 글쎄 말이에요. 좀
비참하다. 아니, 그런 얘기를 거의 했는데. 조직범죄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도대체 핸드폰을 들고 저는 처음에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무수한 통화를 했길래 아니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짓인가 그랬더니 그 전화가 13시 25분까지 이어지고요. 심지어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할 때는요. 그 새만금의 2차전지 뭐 협약식 거기로 가기 위해서 헬기를 타기 직전 같아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통화가 의심스러워서 혹시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쓴거 아니냐 통화가.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미 새만금으로 출발한 다음에 그 통화가 찍혔다면 쓸수 있는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의심했었는데 그쪽을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헬기장으로 이동하는데 10분? 그다음에 새만금 정도면 한 40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 2차전지 협약식에 나타난 시간을 맞춰보니까 얼추 헬기 타기 직전에 신범철 차관한테 야, 그거 가지고 오긴 했어? 라고 확인한 전화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다급하고, 뭐 이렇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게 있더라고요. 최근 인터넷에서. 못된 변호사들이, 전관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앉혀놓고 검사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뭐, 김 검사, 잘 지냈어? 나야. 뭐, 이 사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잘좀 봐줘. 이러면 의뢰인은 꼬박 죽는 거죠. 야, 그쵸. 이거 뭐, 또 야, 하고 이거 있구나. 아들은, 그래서 그 최강욱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리굿을 치면서 전화질 하면서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분명 욕도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누굴 앉혀놓고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색 내려고. 그게 결국은 이 로비의 핵심적인 거 아니겠느냐. 누구야, 라고 그게? 보더라고요. 그럼 뭐 김건희 여사겠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로비의 뿌리라면은 그 로비가 일단 성공했는데 하마터면 좌초될 뻔했으니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내가 잘 끌고 가고 있다. 김건희 앉혀놓고 내가 다, 소리 치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지고 와. 뭐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런 말들은 다 김건희 여사 들으라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그 핵심적인 장관이나 차관한테 한번 정도 글쎄 지시하고 야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 잘좀 처리하고 나 저기 새만금에 가야 되니까 나중에 보고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임기훈한테 그 직급이 뭐 한참 그 차이가 나는데 아니 조태용 안보실장 있죠? 2차장 있죠? 그다음이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고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 따지면 그냥 평검사한테 직접 전화한 셈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전화를 할수 있는 글쎄요. 국가 원수가 과연 그만한 시간이 있는지 이 일이 또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오해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 그치,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V2, 어떤 사람은 V0라고 표현을 합니다. V1보다 더 세다는 의미에서 V0. V0인지 V2인지 거기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게 됐잖아요. V1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미 지금 현장에 계신 게 드러나 버렸고 또 하나 저기 누군가 있으나 정체를 알수 없는 그 사람이 V2 아니냐라는 쪽으로 더 점점 더 의혹만 짙어져 가고 아니, 그럼 있는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하고 아는 사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보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 들리는 말은 다양하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탄핵 직전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뭐 수많은 억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에 왜냐하면 관련된. 정확히 해명을 못 하다 보니까, 정확히 해명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고 점검받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변호사님이랄지 또뭐 무슨 주가지적 공범 이런 얘기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안 하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 맞다 내가 7월 30일 날 화를 냈었다 8월 2일 날도 내가 무리하게 이러이러한 짓을 했었다 지금 뒤돌아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명쾌하게 인정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확산이 덜될 텐데, 네. 물론 인정한다고 해도 확산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부인했던 것들이 증명돼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명의 시간을 갖지 않고 퍼지는 게 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카드라 방송들이 찌라시들이 예. 난무할 거라고요. 그럼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이 왜냐하면 네. 저는 작년 무렵에도 어느 정도 그림을 봤다고요. 왜냐하면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만약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 근본적 뿌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생길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될 텐데 초기에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집권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옆에 앉혀다 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질을 그렇게 한 게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 진짜 저는 아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좀 저는 전에, 이제 그 부분이 자. 처음에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예, 처음에 왜 그렇게 과격하게 기록이 회수됐을까라는 걸 가정했을 때 아직 대통령이 모를 때 참모들이 선조치를 한 거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알게 되면 진노할 것이 뻔하니까 대통령이 알기 전에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첩 기록을 회수했노라고 하고 보고를 하려고 참모들이 과잉 충성한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네. 근데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제 생각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거 옆에 앉혀놓고 보고하는 않고, 식으로 전화를 끊어야 됐다 이거네 결국은. 네, 그렇진 않고 또 이 현재 현 대통령과 그 용산 참모들의 관계는 네. 참모들이 그렇게 선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서로 견제와 네. 균형이 갖춰져 있는 조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야 일선을까지 진두지휘하는데 누가 중간 책임자가 자기 책임하에 예, 알겠습니다. 그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변호사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 해야겠다라는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아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국힘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일부 네, 뭐 얘기하는데 이 정쟁의 그 박 대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닌 그렇죠? 진실의 문제다. 이 문제에서 하루빨리 집권 여당도 참여해서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야지. 그게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걸 정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여야가 협조하에 진실 규명을 하는 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우리 김 변호사님 하여튼 진짜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힘드실 텐데 이게 박정훈 대는 혼자 버틴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님이 같이 옆에 계. 아, 그럼요. 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날 활약했던 많은 변호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활약이 미미했죠. 그 예, 나머지 뭐 김기현 변호사랄지 저희 김경호 변호사님이랄지 아주 네. 잘하고 계셔서 예. 한결 제가 그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네. 앞으로 파이팅 해주시고요. 이게 뭐 좀. 예. 이제 진상 규명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거 처벌하는 것만 남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주 그냥 아유 법정에 올려놔야지. 그게 끝났다고 생각한 게 제가 작년이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게 끝나질 않고 판이 커졌지 않습니까? 제가 임기훈 네. 국방비서관 전화가 나왔을 때 이건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수가 많고 네. 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맘 놓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또 진전되는 네. 상황 있으면 또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